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9월 26일 밤 8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금양이 뭐가 있습니까? 9월 27일이죠. 자, 9월 27일 날 유상증자 관련에 대해서 재공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8천억 원 유상증자 추진 관련 보도가 지난달 8월 28일에 나왔었고, 풍문 또는 미확정 공시가 이날에 공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공시를 언제 하겠다고 했습니까? 9월 27일 내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시를 미루겠다는 이야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내일 장중이나 장 마감 이후에 아마 유상증자 8천억 원에 관련해서 확실한 자금 조달 방법이 아무래도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또 풍문이나 소문을 듣고 뭐 유상증자가 아니다, 무상증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금량 주주님들을 위해서 당장 내일 대응을 어떻게 하실지 아니면 풍문 또는 이것이 유상증자 8천억 원이 확정되면서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응을 조금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영상을 오늘 밤에 찍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 일단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확실히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우리 금양 가족분들이 내일 당황하지 않도록 자, 이 영상을 많이 보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터져줬었죠. 먼저 그 이야기만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양이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와 2조 3천억 원의 규모의 배터리 유통 판권 계약 체결을 하면서 굉장히 금양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6년 동안 금양이 ESS, UPS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배터리 공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자, 금양의 2170 원톤형 배터리가 미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자, 이 소식이 언제 나와줬습니까? 바로 9월 20일 이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 그래서 주가가 장중에 24%까지 올라갔다가 자 차익 실현하는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은 마감할 땐약8% 수익 주면서 끝났었죠. 특히 근데 공급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공급이 아니고 유통판권 계약입니다. 정확히 유통판권 계약이다. 자, 유통판권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들 면밀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양의 하이니켈 배터리 기술과 뭐죠? 나노테크 에너지의 그래핀 기술을 결합하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자, 그런데 해필이면 8천억 원 유상증자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확실시가 되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이거든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방송을 봤더니 유상증자가 아니라 무상증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상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상증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왜 유상증자 추진 관련해서 나왔습니까? 자, 금양이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무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예요. 자, 정확하게 유상증자에 대해서 주식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새로 조달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어떤 큰 계약을 따냈을 때 시설 투자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자, 유상증자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정확히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라는 하겠다라는 얘기가 풍문으로 돌았다가 내일 그거에 관련해서 금양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공시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대부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장기적으로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희석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산가치 희석, 그래서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가가 희석이 크다 보니까 기존 주주의 자산가치 감소로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유상증자 내용을 좀 내일 나오게 되면 혹시라도 자, 운영 자금이라던가 이런 거에 혹시라도 비중이 많이 쓰겠다는 자금 조달 목적 구체적인 게 나올 때 운영 자금이 많이 나와진다면 이거는 조금 더 많은 하락을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구체적으로 시설 투자를 해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호재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상증자를 했던 기업이 그래서 자금이 확보되고 나서 자본금을 갖고 효과적으로 아주 잘 사용할 경우는 주가가 금방 회복되고 쭉 상승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쭉 상승한 기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테슬라예요. 자, 테슬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상증자를 실시했었고요. 자본을 확충을 했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주가 상승 배경으로 해서 대규모 자본금을 조달해서 뭐 했습니까? 자본금 조달한 걸로 자, 생산 능력을 확장했었고요. 신모델을 개발하는 개발비로 썼고, 자,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로 얻은 자본과 인프라의 확충은 테슬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던 영향을 줬었습니다. 현재는 뭐 지금 주가는 떨어졌긴 했었지만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2020년 이후로 2021년까지 두배 이상 주가가 치솟았던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테슬라 사례를 볼수 있듯이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하락을 분명 줄 수도 있지만 단순적인 어떻게 재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그 이상의 역할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게 자금 조달을 해서 금량이 잘만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께는 장기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악재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면 오히려 테슬라처럼 좋은 기회에 좋은 투자로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는 금양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유상증자가 과히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장기적이라면 과연 얼마냐? 아까 제가 테슬라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주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를 한번 시행해서 21년까지 두배 이상을 치솟았어요. 자, 그 정도 기간은 여러분들 잘만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수익을 충분하게 크게 먹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내일 유상증자가 확정된다고 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내용을 좀 면밀히 봐야 돼요. 공시가 나오고 나서 자금 자달 목적과 어디에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주가로 상승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아니면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 좀 대응을 이제는 좀 잘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무료소통방을 입장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금양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을 찍는 거는 녹화예요.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노출 녹화를 방송하고 나서 편집하고 어떻게 보면 영상을 올리면, 한 최소 두세 시간이 지나야 여러분께 빠르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료 소통방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늘도 제가 한몇 개, 62개의 글들을 올렸었습니다. 검투세 관련 이야기도 했고요. 자, 이런 도움을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자, 무료 입장 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중요합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저는 20년간 실전 투자를 실제도 현재도 매매를 20년 동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7년 정도 세력주, 뭐 아니면 반드시 수익 나는 공략법으로 강의도 했었습니다. 자, 주식 라디오 저는 김선영이라고 하고요. 자, 무료로 참여하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김선영의 무료 소통방. 자, 이게 제 번호입니다. 010-7542-1669 이 번호로 제가 하트를 그려놨네요. 무료 선물을 참여하셔서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양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양이라고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으로 금양 단두 글자 보내주신 분께 김선영의 무료 소통방에서 앞으로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한도 종목 무료 추천주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주도 드리는데 보통 하루에 3%에서 5% 정도는 수익을 먹고 있습니다. 자, 크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들고 있지 않고요. 치고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주도주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려서 하루에 5%면 그래도 여러분 한 달이면 20일이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그래도 100% 정도 아니면 못 먹었을 때는 7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단기 종목으로 투자하셔서 매일 수익을 나서 자, 변동성이 큰 장엔 제가 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락장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30% 이상은 반드시 현금을 보유하셔야 돼요. 현금 보유하셔야만 지수가 크게 폭락하고 지난번 8월 5일날 미친 급락이 나왔었죠. 아마 2000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2년 만에 그렇게 크게 낙폭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랬어요? 아래 공포 경계 침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8월 올날 미친 급락이 나왔고 지수가 계속해서 좋지가 않아요. 자,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요. 여러분들 결국은 11월 15일 뭡니까?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시장은 어지러웠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당장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자,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말했었는데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유예이죠, 사실은. 근데 유예 결정은 어떤 뉴스가 터져줬죠?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틀 전에 민주당 내에서 당내에서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자 아니면 그냥 유예하자라는 거를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을 했었어요. 자,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민주당 금투세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당 야당 경제 추락하길 바라나. 여당에서 한 얘기입니다. 야당은 경제 추락하길 바라나라는 기사가 오늘 터져줬죠. 자, 그리고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보세요. 금투세 한달 뒤에 결정하기로 했다. 미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도출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민주당까지도 서로 자기네끼리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미정이란 말은 주가에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예요. 자, 주가는 항상 기대감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악재든 호재이든 반영이 되고 나면 주가는 빠르게 악재라도 반영이 되면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미정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 있다면 주가는 항상 하방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주식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데 이게 미정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한달뒤 결정 이런 게 나와주면 여러분들 주가는 한달 동안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고요. 슈퍼개미들이 국장을 버리고 미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이런 시장 속에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해드리는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두 글자 금양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아, 우리 금양 가족분들이시구나라고 하고 연락을 드려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제가 공개해드렸죠. 예, 010-7542-1669번으로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참 시장이 굉장하게 올해는 더 좋지도 않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올해 22월까지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많이들 예측을 하기를 변동성이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이 장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번호, 이 번호로 자, 이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금양 가족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이 있어요. 저는 유튜버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저는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힘을 쏟고 있고 대신에 채널을 키우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말씀드리고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항상 제가 많은 공부도 하고 있고 이토록 여러분께 무료로 소통방을 입장을 도와드려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장하셔서 소통방에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9시가 넘어가고 있네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자, 내일 어쨌거나 장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단 막 팔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 얼른 재소통방으로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양은 나노테크와 2조 얼마입니까? 3천억은 어떻게 보면 계약한 게 이게 엄청난 건이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추세가 전환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게 바로 금양입니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